아, 됐어. 하지 마. 야. 진짜요? 아무 말도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 나쁜 거야. 아, 이거 저는 경험담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준민이가 근영이랑 손을 잡고 가고 있었어. 그럼 너 얘기한테 얘기할 거안할 거야? 하면 진짜 나쁜 새끼인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 연애 일단 참견하는 거첫 번째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두 번째.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너랑 더 친해질 것 같지? 안 그래, 너를 안 봐. 둘 중에 하나야. 준민이랑도 헤어지면서 너를 안 본다고. 너를 안 봐. 정유이 별로 없어. 아니, 이건 그래서, 아니랑 같이 있었을 때. 아니,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 남의 연애에 참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절대 안 돼. 가만히 있겠어요. 알았지? 너도 늦지 마. 알았어? 그럴 건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그럴 거면. 헤어질 거야? 모르겠다고? 박준민 일로 온다는데? 안 온대? 다시 안 온다 그러는데. 아, 그래? 아, 헤어지지 마. 아, 뭐가 이렇게 그래. 사귀지 말고 좋아 죽겠다고 한 적은 언제고,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감정이, 너무 사람 감정이 너무 웃긴 게, 사귈 땐 좋아 죽지. 헤어질 땐 싫어 죽겠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이거 너무 간사한 거든, 사람 마음이. 난 지금 여기가, 나는 이 커피에 좋아 죽겠어! 안 돼요! 좋아 죽겠는데 얘네가 갑자기 가격을 인상했어. 그럼 싫어 죽겠대. 우리 커플이 되게 막 이디야 짱 이디야 화이팅. 컴포즈 이 새끼야. 커플이 대박이지. 넌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요. 이디야 아들 앞에서. 아니 쓰레기 정도라면 송영수 이렇게 드리고 아니 이 근처에 이디야 있었으면 내가 먹었겠지. 이디야 원래 쓰던 아니 엄청 없어졌잖아. 네 맞아요. 자 일단 봅시다. 33번이 그렇게 진짜 어려웠어? 개어려웠어. 그럼 33번 우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몇 번이야? 몇 년 거? 84페이지인가 이게? 2020년 거 맞니? 봐야 돼. 21년 거. 아, 21년 거. 오케이. 33번 보고 갑니다. 지금 준서가 2021년 거 33번 봅니다. 6월 거. 몇 쪽이야? 이게 44쪽. 자, 모르는 단어 내가 천천히 알려주면서 할게, 얘들아. 복싱노트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거는 빈칸부터 봐야 되는데 해석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볼게. 알았지? 아, 빈칸부터 보자. 빈칸 보세요, 빈칸. 빈칸 보세요. 자, 빈칸 보면 거기 노얼 보여, 노얼? 노얼 보이지? 원래 A 노얼 B입니다. 노얼 안 보이냐, 빈칸 쪽? 그치?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The individual actively 개인은 actively 적극적으로 has to 빈칸을 해야 된대. 다시 개인은 적극적으로 빈칸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개인은 actively 적극적으로 빈칸을 해야 된대. 되니? 그러면 얘들아 개인들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 되는 거 맞아? 되니? 처음부터 봅니다. 써놔. 개인은 뭘 해야 될까? 써놔. 개인은 뭘 해야 될까? 맨 위에. 개인은 뭘 해야 될까? 개인은 뭘 해야 될까? 아, 준석이 없으니까 되게 쓸쓸하네. 뭔가 보기가 커졌어. 그치? 준석이 말은 많진 않은데 존재감이 좀 있어. 근데 여기서 유진이가 없으면 진짜. 유진이 없으면 거의 무슨, 그치? 뭐 약간 장군님 잃어버린 느낌이야. 같이 봅시다. 자, 기술적 혁신 때문에 due to 많이 음악은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치? 옛날에는 나 음악 많이 못 들었어, 그치? 아니 내가 CD나 뭐 테이프나 이런 게 있어야만 들을 수 있었거든. 요즘은 유튜브로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기술적 혁신 때문에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지, 그치? For more of time. Than ever, 옛날보다, ever before. 되니? Mass 밑줄, Mass는 대중이란 뜻이야. 알았냐? 그리고 availability가 뭐니? 이용 가능성. 되니? 복습노트 1번.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원래 available 있거든, available. 이게 이용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availability 한번 이용 가능성입니다. 야, 복습노트 해와. 알았어? 해와라. 그래서 대중 이용 가능성은
뭘 줬대? 사람, 인디비주얼에 S 붙으면 사람들이다. 개인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인디비주얼 하면 개인이고 인디비주얼스 하면 사람들이야. 피플, 피플. 사람들한테 줬는데 뭘 줬을까? 언헐드가 뭐야? 들어본 적 없는 거야. 어? Of control of their own sound environment. Own 그들만의 own sound environment. 음악, 음향 환경에 대한 들어본 적 없는 통제권을 줘버린 거야. 알았냐? 그러나 however 역삼각형 지금 여기서부터 뭐 되는 거야? 역접되고 있지, 그치? 써놔, 역접. 그러나 it has also confronted with 밑줄, confront 밑줄, 복습노트. 이게 front가 뭐냐 얘들아, 앞이잖아. confront가 직면하다라는 뜻이야. 써봐. front, confront, 직면하다. 그리고 그 뒤에 with 한번 써봐. with, confront A with B. 이런 식으로. confront A with B. 자, 해석한다. 그것은 그들을 뭐와 직면하게 만든 거야? 그들이 사람들이거든? 별표, simultaneous 별표. 따라하세요. simultaneously. 뭔지 알지, 그지? 뭐야, 이거? 동시에란 뜻이다. 알았냐? 써봐. simultaneously. 진짜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원래 ly가 훨씬 더, 끝에 써. simultaneously. ly까지 써. 이게 동시에란 뜻이야. 따라하세요.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동시에. 야, 서준이 해서.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누구와 사람들을 동시 이용 가능성에 마주하게 한 거지. 어떤 이용 가능성이야? 수없이 많은 장르의 장르. 음악 장르. 음악 장르. 장르. 다시 얘들아, 다시 너네 유튜브부터 듣지? 이게 대중 이용 가능성입니다. 알았지? 이 유튜브 때문에 너네들은 원래 맨날 뭐만 들었어? 뭐 아이돌 노래 들었을 거 아니야 많이. 근데 유튜브 때문에 우리 솔직히 BTS가 뭐 때문에 뜬 거야? 유튜브 때문에 뜬 거야. 100% 옛날에 누가 K-POP을 들어? 그렇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알고리즘 막 타면서 K-POP, 졸라 잘생겼네. 노래도 좋네. 그렇잖아. 그치? 여러 가지 장르를 들어본 거 아닐까, 사람들이. 근데 니네들도 마찬가지거든? 너네 아랍 음악 들어봤어? 안 들어봤니? 아니, 들어보긴 했어요. 나 얼마 전에 아랍 대중가요 이렇게 떠갖고 한번 봤거든? 노래 좋더라고. 노래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노래 들으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음악 들을 거야. 그 니네 90년대 노래 막 그런 애들 알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애들이 보니까, 어제 보니까 거기 막 SES 노래 듣더라. SES 누군지 알아? Dream Comes True 몰라? 모르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런 노래 듣는다 이거야. 다양한 장르에도 막. 메탈리카? 와. 나도 몰라, 메탈리카. 메탈리카 그 헤비메탈 하는 애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약간 좀 또라이 애들이 그런 거 같다. 아니. 시마! 시마 탑부셔! 시마! 그치? 막 이 메탈리카잖아. 그러니까 노래 좋지. 또라이 애들이 많이 듣더라. 같이 봅시다. 미안하다. 농담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카운틀리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많은 장르의 음악계 그런 동시 이용 가능성과 맞닥뜨린 거야. 맞니? 콤마 동그라미, 이니치 별표. 이니치 보면 쫄지 마세요. 어? 써봐. 는 써봐. 는. 는. 어떤 음악이야? 등고거든요. 어? 등고고요? 아니. 인 위치. 인 위치에다가 는이라고 써봐. 해석을 는으로 해석하면 돼. 앞에 있는 뮤직 꾸며주는 거야. 어? 어떤 음악이야? They have to. 오리엔트가 뭐냐?
얘들아, 근데 한번 아까 오리엔트와 동양의란 형용사가 맞거든? 근데 지금 have to 뒤에 써있잖아. 그럼 동사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동사를 찾아줬어야지. 동양어를 왜 써? 이놈의 새끼들아. 그런데 너네 요 단어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명사 오리엔트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이게 좋아하는 이란, 이게 지향하는 이란 뜻이야. 오케이? 어? 그래서 나중에 민건이가 안녕 민건아 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윽게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진짜. 그렇잖아. 안녕 민건 너 이윽게 하면 죽어. 근데 물어보고는 쉽잖아. 그래서 너의 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성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진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머니 오리엔테이션이 뭘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물질 만능주의. 어? 그런데 얘들아 새들 있지 새들. 새들은 노스 오리엔티드거든. 북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아 이해돼 안 돼. 맞지? 그래서 오리엔트가 뭐냐면 뭐뭐를 지향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써보세요. 복수노트. 그래서 머니 오리엔트 이거 한번 써보세요. 머니 오리엔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때가 올 거야. 근데 이 단어는 좀 어렵지, 그치? 네. 그래서 그들이 뭐 해야 하는? 좋아해야 하는 음악에 맞닥뜨린다. 됐지? 사람들은 start filtering 뭐 하기 시작하냐? 필터하기 시작하지. 그 다음 그들의 디지털 라이버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지. 야, 이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어느 순간 아랍 노래 싫으면 그 정리해야지. 그리고 컴퓨터에 아랍 노래를 다 깔아놓을 거야? 다 지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like they used to do with the physical music collection, 그치? 그들의 물리적 형태, physical music collection이 뭘까? CD나 테이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많이? 그러나, 집중, 그러나 There i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있지. 어떤 차이점이야? 선택이 lies in their own hand. 그들의 손에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뭐 없이? Being restricted 밑줄. 이게 뭐야? 제한된이란 뜻이다.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the music. 음악에 제한된 컬렉션 없이 음악의 제한된 컬렉션에 restricted 제한 없이 아 졸라 어렵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distributor 뭐가 없는 거야 배급자도 없고 or being guided by the local radio program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내를 받지도 않고 as the pre-selector of the latest hit 그치? 아 존나 어렵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 먼저 듣고 하세요 봐봐 너네는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라디오를 들었었어야 돼 그래서 가수들이 라디오 DJ들 있지 아니면 라디오 그 PD 방송국 있지 한테 가서 막 싸봤어 쟤 우리 노래 한 번만 틀어달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라디오 DJ 필요 있냐 없냐 필요 없지 아니면 예전에는 SM에서 음악을 내지 않으면 음악 못 들어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니들이 녹음해서 올리면 되잖아. 맞잖아. 그런 데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홍대 가면 막 엄청 많지만. 그치. 녹음실도 엄청 많고. 응?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혹시 대학 가면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노래를 막 흥얼흥얼 거려. 하고 홍대에 가.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저 이걸로 노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노래 만들어줘. 그럼 니네가 녹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발매도 할 수 있대. 재밌지 않을까? 한번 해봐. 진짜 재밌대.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이거 졸라 헷갈린다, 지금. 봐, 진짜 어렵다. With being restricted. 뭐 없이? 제한 없이. 뭐에? 어떤 디스트리뷰터가 뭐야? 배급사 컬렉션 리미티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치? 또 뭐 없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이드 없이 어? 뭐로서? 이 프로그램 뭐야? 프리셀렉터라며 미리 선택하는 사람 그치? 없이 The individual 뭐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 음악을 막 골라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정답 1번이야 1번 봐봐 Choose and determine his or her musical preference 밑줄 preference가 뭐니? 선호도란 뜻이야 선호도 선호 아 preference 어 preference가 선호야 선호 오케이? 적어요? 어? 복습부터 preference 한번 적어보세요 preference 선호란 뜻입니다 진짜 어렵긴 하다 그제 거의 고3 수준이네 이 정도 자 됐고 얘는 해석 한번 더 해옵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여기 한번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다른 거 세 개만 내줄게 자 이거 몇 년도야? 2021년 6월 거 30 몇 번? 33번 해석해 보세요 알았지? 자 이제 2020년 거 펴보세요 오늘 한 거지 그치? 진짜 많이 안 들려 그러니까 어제 애들도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저 일단 진짜 완전 3월에서 갑자기 하락했어요 자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18번 보세요 18번 일단 목적 동그라미 그렇지 목적 동그라미 선아 한 문장 다음에 19번 심경 동그라미 심경 동그라미 선아 이거 틀렸어 아 이거 틀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너무 꼬아서 생각해 써나 형용사 명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세요 형용사 명사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1번 보세요 자 릴렉스드 뭐야 플러스 퍼즐드는 뭐니 어리둥절한 거니까 마이너스지 엔비어스는 부러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타트드는 뭐니 이게 스타틀드야. 논란이란 뜻이야. 야, 노트 쓰세요. 스타틀드랑 인디프런트. 아, 인디프런트 드디어 나왔다. 뭐야? 무관심한. 아, 야, 천재야, 천재. 아, 천재. 아니, 저 그거 전 영화관에서 그 친구가 이거 그거 아, 세 달 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야, 세 달 동안 물어봤는데 못 하는 것도 참 대단. 컨실러 계속 물어봤다니. 컨실러 내가 다섯 번만 그냥 컨실러 아니 어디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잘 봅시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왜? 아 고려대학교? 아, 어, 저 새끼 천재다 야 너 나중에 선생님 해라 고려대학교 자 심경 동그라미 했어? 그래서 인디프런트가 뭐라고? 무관심한 있고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다 마이너스고 1번만 플러스니까 아 잘하면 1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처음 봅니다 이거 얘들아 해석하지 마 알았지? 네. Orda는 lay on the bag in the clearing 플러스 clearing 플러스 clearing 뭐라 해줬지? 어? 명확하게 in a clearing watching drops of sunlight 플러스 뭐 보면서? 그렇지 그치 자, through the 알았어 mosaic of leaves above her 그치 she joined them for a little 약간 잠시 동안 같이 했고 moving with a gentle plus 젠틀한 바람과 함께 feeling the warm plus 야,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이건 해석하는 것도 아니야 야,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니? 자 넘겨보세요 20번의 주장 동그라미 한 문장 틀리신 분? 없어 21번 얘는 빈칸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빈칸부터 읽어줘야 되고 틀리신 분? 22번 요지 동그라미 한 문장 틀리신 분? 아 이거는 좀 어려웠어 근데 보자 봐봐 얘들아 한 문장만 해석하자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봐봐 트루 롱텀 보여? 아, 딱딱 여기 메시지에서도 여기 딱 해석했는데 트루 롱텀 보여? 어? 형 앞에 아 진짜 좀 아까운데요?
형태. 야, 한 문장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 아, 요것만 딱 잡았으면. 딱 한 문장 해석하는 거 밑에 그거 하면 해석 못했어요. 아, 그걸 못했어? 한번 해볼게. 근데 좀 어려워. 진정한 long-term thinking이 뭐냐? 그러니까 long-term이 short-term은 단기간이잖아. long-term은 장기간이고, 그렇지? 그래서 진정한 장기적 사고는 목표가 없는 사고래. 어? 얘들아, 니네가 장기적 사고하려면 목표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장기적 사고인지 단기적 사고인지 한번 맞춰봐. 나는 100점을 맞겠어. 장기적 사고. 얘는 단기적 사고지. 그리고? 100점이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그럼 너 이제 목표가 없는 거니? 그렇잖아. 목표를 한번 잃었잖아. 나는 나중에 서울대에 가겠어. 이건 좀 장기적 사고지. 그렇지 않을까? 얘는 장... 아, 그럼... 아, 그치. 너가 말한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중간고사 100점보다는 장기적 사고지, 그치? 야, 이거 한번 볼게요. 봐봐. 다시. 뭐가 없어야 된다? 목표가 없는 사고가 장기적 사고래. 맞니? 자, 혜윤이 해서. It is not about. 맞아. It is not about.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accomplishment가 뭐니? 성취란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성취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뭐가 아니다? 장기적 사고는 아니다. 되니? 유진이 그 다음에서. 나레이 법비야. 알았지?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뭐다? It is about? 야, refinement 밑줄. 뭐야? 야, fine이 뭐냐? 괜찮다. 아, 그, 아, 그래. 맞아. 괜찮다도 있는데, 니네 fine dust가 뭐니? 이게 미세먼지야. 그, refine 한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세밀하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정제하다는 뜻이야. 정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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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제하다를 모르지? 정제하다. 알아? 어, 그래. 바닷물을, 뭐, 정제하면 뭐가 되겠어? 그래, 그런 거 되겠지. 그 더러운 물을 정제하면 뭐가 돼? 그래, 그리고 너도 정제해야지, 이제. 그치? 깨끗한 물이 돼야지. 빨리 준민이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난다고? 저 안 돼요. 아, 왜 이래? 아, 헤어지지 마. 준민이 같은 새끼. 근데 준민이가 좀 못생기긴 했더라고. 근데? 저 틀린 건 아닌데. 어? 너, 씨. 진짜 쓰레기냐? 어? 너도 인정했잖아, 방금. 인정 안 했어요. 그걸 인정한 거 어떻게가 인정한 거야? 아니. 너 맨날 마스크 쓰고 보다가, 임마, 마스크 벗은 거 봤어, 못 봤어? 봤니? 저 승일이 마스크 벗은 거 개나인 거 같은데. 뭐라고? 어쩌라고. 대단사에 말했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아, 맞다. 너 설마 왜? 마스크 벗고 밥 먹었죠? 아, 다행이다. 어, 씨. 밥만 먹은 거 맞지? 저 이렇게 스파게티 이렇게 이어갖고 이렇게 먹고. 아니, 아니죠. 저 면 안 줘요. 뭐라고? 면 안 줘요. 아, 그래? 그럼 밥알 이렇게 뭐 빼빼로 이런 거. 에이, 아니. 아, 노래방 갔어, 안 갔어? 가본 적은 있죠. 우와! 엄청 많이 왔죠. 집 떠봤어요. 집? 아니, 본인이시. 아, 계시고. 네. 알았어. 근데 안 돼. 부모님 아, 안 돼,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손도 잡지 마, 이 새끼야. 아, 손은 잡아도 되나? 손은 잡아도 되나? 안 돼, 아무튼. 아, 네,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아, 나도 예전에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날 좋아하는 여자애가 꽤 많았거든. 와, 죽여버린다. 하지만 내가 그 스님의 마음으로 다 쳐냈지. 그랬더니 인기가 더 많아져. 어, 니네 지금 아니, 근데 살짝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뭐라 해야 되지? 한국계 미국인도 못생긴 것 같은데. 한국계 미국인? 네. 못생겼다고?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뭔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새끼. 아무튼 그거 봐봐. 이거 해석이 어렵지. 리파이먼 봐봐. 그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 끊임없는 정제와 맞니? 네. 또 뭐야? 지속적인 발전의 사이클이 돼.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지 않아야 되고 목표가 없어야 되고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뭐다? 끊임없이 정제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맞니? 궁극적으로 It is your commitment. 너에 대한 전념이다. 뭐에 대한 전념이야? 과정인데 어떤 과정? 너의 진보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잖아. 맞아? 얘들아, 프로세스랑 프로그레스랑 다른 거야. 어? 알았지? 노트 쓰세요. 프로세스는 과정이고 프로그레스는 진보란 뜻이야.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다? 과정이고 프로그레스는 진보란 뜻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이다. 정답은 1번이거든. 1번 봐봐. 발전은 목표 성취 한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어? 계속 뭐 해야 된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정답 1번입니다. 되니? 얘 해석해봐. 22번. 22번 어려우니까. 어? 아, 정해졌구나. 뭐? 아, 너한테 있지 않았어? 아, 몇 번 정해졌어? 불러봐. 24, 32, 30. 4까지만. 예, 그리고 30, 33 이렇게 합시다. 알았지? 왜냐면 39번을 내가 지금 해줄게. 네. 오케이? 39번 같이 봅시다. 어이구. 괜찮아? 자, 따라하세요. 얘들아, 한 문제만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39번 뺄게. 39번. 나랑 같이 하자, 39번. 얘들아, 이거. 자, 얘들아, 37번 보세요. 36번 보세요. 이거 무슨 문제야? 순서찾기 써봐. 순서찾기. 그 다음 37번은? 순서배열이지. 그치? 38번, 39번은? 써봐. 문장 삽입인데 그래서 36, 37, 38, 39는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오케이? 같은 문제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더 해줄게. 따라하세요. 연대 앞뒤. 너네 연대 가고 싶지. 그치? 아까 고려대 말고 연대. 연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집중. 연은 연결사. 연결사만 보면 돼요. 역접인지 순접인지만 알면 된다고. 대는 대명사야. 아, 예를 들었어요. 여기 봐봐. 얘들아. 갑자기 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유진이가 나온 다음 그 다음 쉬가 나와야지.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되니? 그래서 연결사랑 대명사만 확인하면 이 문제 끝나. 솔직히. 아, 진짜.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근데 39번 보세요. 이 문제는 네모칸부터 있는 바보 같은 새끼는 세상에 없겠지? 아, 왜냐면 얘들아, 네모칸은 중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간부터 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첫 문장부터 읽어줘야지. 그런데 이 순서찾기랑 끼워넣기 문제는 첫 문장에 이 글의 주제와 중심 소재가 다 나와. 무조건 나와야 돼. 알았냐? 얘도 첫 문장에 목숨 걸어야 된다. 해볼게. 해보자. 야, 서준아, 빨리 해석해봐. 시작. 우리의 뇌는 계속 문제 풀고 있대. 얘들아,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우리의 뇌고 문제 풀기입니다. 되니? 그 다음 것도 해석해봐. Every time we learn. 아니지. 우리가 배울 때마다. 또 무언가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 뇌는 계속 문제를 푼대. 그치? 되니?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우리 뇌는 문제 푼다. 그 다음에 네모칸으로 가면 돼. 알았냐? 자, 네모칸 보세요. 그로운업스 별표. 얘가 뭐야? 그로운업스. 야, 그로우업이 뭐냐? 그로우업이. 그럼 그로운업은 자라난 새끼네?
이거 어른들이지. 써봐, 어른들. 나 같은 사람들 진짜 다 잘한 사람들. 그치? 어른들은 인마 너네들이 모르는 뭔가 있어 인마. 갑자기? 뭐야? 아, 내가 옆반에서 좀 너무 웃긴 게 왜 이렇게 남자들은 바람 펴요? 딱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야, 남자가 바람 많이 피냐, 여자가 많이 피냐? 남자가 많이 피요. 지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한번 그럼 생각해봐. 남자가 바람 피는 상대는 누구야? 여자지. 그럼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는 거야, 여자가 많이 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솔로였는데 남자가 커플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얘한테 넣어보면 남자가 바람 피는 게 왜 바람 피냐? 아,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그래. 뭐 그런 경우도 맞아. 네 말도 맞는데 대부분 그 여자도 얘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 거야. 아, 늘끼리 만든 게. 맞아. 아무튼 이 세상은 winner takes it all. 승리자가 다 가져, 씨. 아, 개빡치다. 진짜 개빡치지. 어, 뭘 개빡쳐. 넌 승리자가 되면 되지. 아, 그러네. 승리자가 아니야. 나? 넌 다 가졌잖아. 과연? 야, 씨, 다 가지면 뭐하냐, 씨. 가진 거 다 나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지? 뭐가 다 가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어, 쌤, 저 그거 하고 있는데 어. 그 와이프분이 긁으셨다는 그 수많은 분을. 어, 내가 갑자기 그거 입고 있었는데 이 새끼야, 그걸 왜 다... 아니었어, 아니었어. 가구였어, 가구.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이혼할 뻔했어. 내가 그때 보고 천만 원? 아, 씨발, 갑자기. 아무튼. 아, 근데 가구도 지 돈으로 사지. 우리 쇼파 같은 것도 2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것더라고. 아. 뭐 그 요 쇼파도 사고. 왜냐면 이번에 이사 갔거든. 아. 저희 좋은 데로 왔어요? 좋은데? 아니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야, 그 아파트가 흔들려 막 시작. 네? 어. 20몇 년 된 거지? 그래, 존나 오래된 아파트. 얼마 안 됐는데? 95년, 니네 몇 년생이야? 06년. 그 니네보다 먼저 태어난 아파트면 존나 오래. 저희 아파트 35년 된 거. 니네 아파트? 네. 와, 근데 그럼 곧 있으면 재건축하겠네. 축하한다. 아니, 그 시장 되게 좋은데. 어, 축하한다, 야. 지금 아, 관악 드림타운은 절대 재건축 안 돼. 그래요? 아, 너무 최근에 지어졌어. 최근 언제 지어졌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어졌는데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불편한 게 없어. 주차도 다 있고 뭐 다 있잖아. 신축 아파트랑 그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 아파트, 내가 1995년에 지어진 우리 아파트는 정말 X같아. 아, 진짜야. 야, 씨, 가고 싶었어.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자꾸 뼈를 때리니? 자, 봅시다. 그런 업스는, 아, 우리 아까 뇌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 어, 문제를 푼대. 자, 이제 빈칸, 네모칸 보는 거야. 어른들은 설명을 거의 안 한대. 레얼리 모르면 죽여버린다. 설명을 거의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는 뜻이야. 뭐를?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설명하지 않아. 맞니? Let alone 별표. 별표 3개. 자, 노트 쓰세요. Let alone. 아, 진짜 어려운데. 이건 Let alone이 뭐냐면 말할 것도 없이란 뜻이야. 와. 아, 진짜 영어 진짜 거지 같다, 그지? 그지? 우리나라 특유의 제품이야. 너 예린이랑 손 잡지 마. 진짜요? 너 뽀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야. 어? Let alone 뽀뽀. 오케이? 보세요. 자, 어른들은 너네들한테 자꾸 단어 설명 안 하지. 나만 하잖아, 그치? 그런데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뽀뽀요. 아이씨, 문법적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단어도 설명을 안 해주는데 무슨 문법적 규칙도 설명해 주겠냐? 그거 없어도 생각하는데.
되니? 야, 여기 연결사 있어 없어? 연결사 없어. 대명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문제 그 뒤쪽 같은 거야. 원래 나와야 되거든. 원래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 뉴 월드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집중해 봅시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우리 민건이 해서. Some psychologists. Some psychologists. 몇몇 심리학자들은? 몇몇 심리학자들은? 아니, characterized는 알아, 읽을 줄 알아야지. 뭐지? Characterized는 뭐지? 그래서, 자, 유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characterized, 뭐 했대? 야, 캐릭터가 뭐냐? 성격. 성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특정지었다 이런 뜻이야. 아, 성격. 그래. 뭐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어?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기들이 언어 학습하는 거 있잖아. 이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생각했나 봐. Extending to children, 아이한테 확장하면서 애들한테 such as 과학적 procedure, 뭐 절차를 뭐로써? 실험을 통한 배움 그리고 가설 검증으로 본 거야. 따라하세요. Hypothesis. Mitchell, hypothesis. 이건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Thesis가 뭐야? 주제란 뜻입니다. 어? 알았지? Theory가 이론이란 뜻이거든. Thesis는 주제고, hypo는 뭐냐? Hypo. Hypo가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숨어 있는 주제니까 가설이겠지. 오케이? 너네 하이드 뭔지 알잖아. 하이드. 하이드가 숨어. 하이포테시스가 뭐라고? 가설입니다. 이거 알아놔야 돼. 네? 목숨 써야지. 하이포테시스. 목숨 단어가 아홉 개 돼. 야, 단어 다섯 번 적었죠, 이제. 세 번 적으면 외울 수 있어? 다섯 번 적자해. 단어가 아홉 개라고? 나 12개 나와. 아, 12개 나오면 좋지 뭐. 알았어, 잠깐만 봐봐. 자, 집중. 앞에 뭐라고 했냐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애기들이 언어 배우는 거 있잖아. 이걸 뭐라고? 문제 해결이라 생각했지. 근데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확장하면 이런 과학적 절차가 그냥 배움을 그냥 배움이래. 그리고 가설 검증이라 본 거야.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정답이 3번인데 3번 다시 봐봐. 자, 네모칸 다시 올라와봐. 어른들은 문법적 규칙은 말할 것도 없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3번 뒤에 보세요. 대신에 별표. 대신에 별표. 얘들아, 대신에는 뭐다? 역접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잠깐 앉아있어. 대신에 뭐 했다? 그들 별표. 바로 앞 문장에 대의가 있어 없어? 있지. 사이콜로지스트들밖에 없지. 맞니?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3번에 누가 들어왔어? 아까 어른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의는 누구다? 어른들일 가능성이 크지. 대명사를 집중하라는 게 이 얘기야. 집중. 대신에 그들은 단어와 그 규칙을 사용하는데, 단어 뉴 월드와 규칙이 뭐야? 그래마잖아. 여기서 대의가 누굴까? 어른들이라고. 그래서 정답 3번인 거야.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사람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나중에 요 정도 문제면 그냥 식은죽 먹기로 아마 풀게 될 거야. 이 정도 문제면 진짜 쉬운 문제. 왜냐면 너무 대의가 너무 나왔어. 그리고 그 단어와 그 규칙이 나왔잖아. 더가 붙으면 그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근데 그 단어와 그 규칙이 아까 네모칸에서 봤잖아. 뭐라 그래? 이게 그냥 뭐 단순 해석으로 푸는 것 같아. 저는. 아니야, 이건 해석으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되는데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니네 지금 채점 안 된 거 있어? 네. 안 된 거 있어? 그거 채점하고 답지 있잖아. 네. 그치? 채점하고 얘 틀린 거 고쳐와. 네. 자,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와.